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현행법상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지를 중소도시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혁신도시들은 원칙 준수를 외치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정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36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6, 7월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마무리하고 이전 대상과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기존 균특법에는 없는 신설 공공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 입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중소도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 감소 지역으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면은 지방의 수도권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역 균형 발전의 원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거점이 되는 그러한 도시들에게도 아예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이외 지역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런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역에 국회의원들께서 적극 힘을 합치셔가지고 법 개정에 일단 지방 소멸의 문제니까 갈등의 소지는 좀 있지만 힘을 합쳐서 이런 움직임에 반발해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최근 혁신도시 이전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에 사활이 걸린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공공기관 추진 방안, 그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세심하게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지 구체적인 방향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이런 목소리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